안녕하세요. 이번 19년도 전기기사 1회차에 합격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시험 자격 조건이 갖춰져서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년도 1회차 필기, 실기는 모두 쉬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고요. 실기는 단답식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시험이 문제풀이 위주로 나와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노트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배우락에서 제공해주는 교재 위주로 공부하였고 이런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과년도에 나왔던 문제들만 정리해서 따로 암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현우 기술사님인데 전기기계를 강의를 들을 때는 학교에서 이미 배운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아는 내용이었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기 때는 시퀀스를 강의해 주셨는데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응용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한호 기술사님 덕분에 시퀀스 부분을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알찬 이해 중심의 강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필기 공부는 강의만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시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난 후에 실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필기 시험이 끝났다는 생각에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이 끝난 순간 한 달 반 정도가 남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두 달을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두 달 더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한 달 반 동안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